And do you feel the pain? This pain I felt in you. It's alright.충북 제천시 송악면입니다. 세상 풍경이 흑백으로 바뀌어가는 초겨울. 정겨운 시골집들 가운데 세련된 주택 한 채가 보입니다. 쌀쌀한 초겨울 날씨에 유혜정 리포터가 따뜻한 마이맨션을 찾아가고 있는데요. 이 집에는 어떤 분들이 살고 있을까요? 계세요. 안녕하세요. 박성희, 김정자 부부입니다. 도화리에서 유명한 딸 부잣집. 4개월간의 공사 끝에 새 집을 지어 이사 온 지 1년 되었답니다. 집에는 복층형 거실과 주방, 그리고 층마다 방 두 개씩 들어가 있습니다. 이제 집 구경을 시작해 볼까요? 하루 종일 창문 사이로 햇빛이 쏟아지는 남향집. 높은 천장과 세련된 조명 덕분에 넓고 쾌적한 인상을 주는데요. 이 집의 주인공은 어떤 분들일까요? 와, 제가 이 집을 딱 봤는데 너무 깨끗하고 또 따뜻한 느낌이 있어요. 이 집에 이사를 들어오신 거예요? 예, 이 집은 이제 제가 42년 전에 제가 직접 흑벽돌로 그 집을 지었어요. 상당히. 아, 이 집이요? 아니, 그 당 42년. 아, 42년 전에. 네. 동네 사람들이 막 와서 도와줬어요. 도와서 벽돌 한 장 같이 찍어줘가지고 그 당시에 흑벽돌이나 불란서 시골에 집을 지었어요. 지게로 손수 벽돌을 날라 지었던 옛집. 당시에는 흔치 않았던 서양식 주택을 지어 뿌듯했답니다. 또 애들이 크면서 또 손주들 낳고 해서 다시 그 알지도 못하던 뭐 건축 자재 이름도 몇 가지는 달달이 외울 정도로 그렇게 하게 되더라고요. 계단이 있고 또 벽난로가 있는 집을 꼭 좀 지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늘 해왔었어요. 로망을 싫어하신 이 집이네요. 살던 집을 부수고 새로 지은 집. 우여곡절도 많았다는데요. 소 120마리와 농작물 가득한 비닐하우스를 돌봐야 해서 임시 거처를 마련하기도 어려웠답니다. 이 집을 허물으시잖아요. 근데 굳이 허물지 않고 옆에다가 지으시면 되지 않았을까요? 그 집을 이제 저우 쪽에다 지려고 털을 다 닦아놨는데 그 제가 가장 존경하는 그 지인이 한 분 계세요. 풍수지를 보시니까 그 터보다는 지금 현터가 더 좋다. 집터와 애지중지 키우던 농작물을 지키기 위해 부부는 어려운 결정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 직원 때문에 이렇게 털을 옮기신 거잖아요. 변경이 된 거죠. 그러면 이 집을 허무시는 동안에 거주하셨던 곳이 어디세요? 4개월 동안요. 하우스에서 생활을 했어요. 비닐하우스요? 네. 거기서 밥 패고 빨래는 이제 옆에 세탁기 놓고 잠자고 다 했어요. 아니, 올겨울 굉장히 추웠잖아요. 네. 추워가지고 지인들도 난로도 석유 난로도 갖다가 같이 피워가지고. 근데 이 4개월 동안 추운 적도 많았을 것 같은데 그럴 땐 어떡하셨어요? 기온이 점점 떨어지니까 현장 소장님이 추운데 지내신다 이제 바닥 기초 공구리만 해놓고 청소 싹 해주고 거기다 스티로프를 깔고 거기서 1개월 이상을 잔 것 같아요. 조금은 소장님 덕분에 잠은 춥지 않게 잤어요. 그래서 아유, 그것만으로 얼마나 다행이에요. 그렇죠? 네. 주위를 버티며 지켜보고 지은 집. 그래서 그 소중함이 더 크게 느껴졌다고 합니다. 사실 이 집의 특징은 집 아래에 있다고 하는데요. 그게 무슨 뜻일까요?
사실 제가 듣기로는 이 집에 기초공사를 하실 때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썼다고 들었거든요. 네, 그 이제 그 지진을 대비해가지고 팽이기초라는 것으로 기초를 했어요. 어, 팽이기초요? 그게 뭐예요? 예, 팽이처럼 생겼어요, 그게. 아, 네. 아, 그거를 전부 철근으로 엮어서 그래가지고 공고리를 치고 그 안에 또 그 공간을 전부 다 또 자갈을 메우고 또 그래 그 후에 다시 전체 또 이제 시멘트 공고리를 다시 쳐요, 철근을 엮어서. 팽이 기초 공법은 땅을 판 다음 팽이 모양으로 생긴 콘크리트 파일을 촘촘히 건물 기초에 설치합니다. 그리고 그 빈 곳에는 돌을 채워서 단단하게 다지는 공법인데요. 땅이 건물을 잘 지탱하는 건 물론 땅 꺼짐을 방지하는 데도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집안이 뭐 조금씩 무너앉는다거나 그러면은 똑같이 같이 가라앉는데요. 그런 공법이랍니다. 우리나라는 지진하고 좀 아직 거리가 멀다라고 느껴지거든요. 네. 여기도 지진이 났었어요? 여기도 그 전에 몇 번 났었어요. 78년부터 지진을 관측한 이래 충북에서는 30차례 지진이 발생했고 거슬러 올라가면 1400년대에도 지진이 났었다는 기록이 있는 걸 보면 충북도 지진 안전지대는 아닙니다. 포항 쪽으로 났을 때 네. 예, 그런데 예, 그 당시도 제가 하우스에서 거주하면서 네. 느낌을 받았어요. 약간 움직임을 건축 일하는 사람들한테 이 안에 뭐 이상한 거 못 느꼈어요 하니까 아니요 다이를 놓고 다이 위에서 일을 했는데 전혀 모른대요. 그리고 조금 있다니까 뉴스에 지진 그 났다고 핸드폰에 문자가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아 내가 이 팽이기초라는 걸 잘했구나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기초가 튼튼한 집이 100년 간다는 신념으로 신경 써서 지은 집. 주인공의 자부심도 큽니다. 이제 아내의 공간 주방으로 가볼까요? 이렇게 해서 열리는 거구나. 네, 그렇게 해서 같이 열려서 편하게 한쪽으로 밀어도 되고 양쪽으로 밀어도 되고 편한 대로 밀어서 쓰는 게 이게 분리가 네, 돼서 이 집에 있는 모든 문들은 독특한 기능이 더해져 있는데요. 그게 과연 뭘까요? 우와! 이게 같이 닫히네요. 한쪽 문 있는데. 이 문을 넘으면 뭐가 있을까? 북박이상 같기도 하고 그랬는데 부엌이 나오네요. 네, 주방이 너무 환하게 보이는 게 싫더라고요. 그래서 손님도 안 보이고 저 음식하는 모습도 뒷모습 보이기 싫고 이래서 가릴 수도 있고 전부 오픈할 수도 있고 때에 따라서 부엌뿐만 아니라 이 집안 전체의 도어들이 다 이렇게 미닫이로 되어 있는데 이유가 따로 있나요? 이제 전체 평수에 비해서 조금 작은 공간들이 같이 넓어 보이기 위해서 이제 미닫이 문으로 해가지고 양쪽이 같이 열리기 위해서 공간 활용을 한 거죠. 조금 크게 보이기 위해서 아니 그래서인지 집이 좀 넓어 보이는 생각을 했거든요. 실평수를 들었을 때 네. 보다 훨씬 더 오. 2층은 자녀들이 생활하는 공간인데요. 연통이 긴 벽난로가 2층까지 훈훈하게 덮여주어 추위 걱정은 없습니다. 일남사녀의 다복한 가정을 이룬 딸 부잣집 부부. 자식들 모두 잘 자라 제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습니다. 자식 키우랴 농사 지으랴 몸이 두려워도 모자랐을 시간이 지나고 이제 부부는 조금의 여유를 갖게 되었습니다. 까지 그렇게 오르면 입 썩어요. 새로 지은 집에서 아내와 좋은 추억도 만들고 지금까지 지키고 가꾼 농사일도 사이좋게 유지해 나가고 싶은 마음입니다. 선생님 정말 이 집도 참 멋있지만 사실 40년 전에 그 집 기억 안 나세요? 기억이 왜 안 나죠. 그리고 허물던 날, 네. 전날 우리 애들을 다 불렀어요. 그 어머니 생각이 나더라고요. 어머니가 이제 집에서 돌아가셨는데 그래서 아유 조금 더 사셨으면 새 집에서 한번 따뜻한 그런 방에서 한번 사셨을 텐데 하는데 가슴이 뭉클하더라고요. 또 다
다른 가족의 추억을 만들기 위해서 이 집을 새로 지으신 거기도 하죠. 예, 그렇죠. 어머니 어떠세요? 이 집에서 어떻게 또 다른 추억을 만들고 싶으세요? 아, 우선 이제 가족들이 다 화목하게 자주 모이니까 보기 좋고요. 이제 건강 관리 잘해서 남은 시간 여유를 조금 가지고 커피 한 잔도 편하게 먹을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아버지 잘해 주실 거예요, 우리 어머니? 아, 당연하죠. 신랑은 잡아주세요. 세월이 쏜살같이 지나간다지만 행복한 결혼 생활을 40년 넘게 이어간다는 것 쉬운 일이 아니죠. 그 모든 것이 아내 덕분이라며 남편이 아내에게 선물한 집입니다. 기초가 튼튼하고 내실 있는 집. 앞으로 이 집에서 행복한 꿈만 꾸길 마이메이션이 응원합니다. 따뜻한 딸 부잣집 마이메이션.